계획관리적입니다. 네. 용적률, 건폐율이 보전관리보다 높은데 식당이나 카페나 다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대출이 그 매매 금액보다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잠깐만요. 이게 주변보다 굉장히 싼 거잖아요. 예, 지금 싸게 이제 제가 요번 기회에 좀 분양을 하려고.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주의 이런 땅이 두 번째 편입니다. 자, 답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평지의 임야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수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금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소형 땅으로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지 하천이거든요.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바로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에서도 낚시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돼 있고 37번 국도가 바로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면도로까지 나와 있는 이곳입니다. 이것도 임진강 개발에서 자,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편입니다. 예, 예. 자, 설명해 주시죠. 여기도 뭐 제가 예. 듣기로는 일단 예. 특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예. 대출 얘기가 있던데. 예, 예. 요 부지가 이제 현 지목상 네. 임야고 네. 저기 37번 도로에서 감속 가속차선을 점용을 받아서 진출이 이제 가능하도록 제가 네. 이제 공사를 요번에 할 것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뭐 남한의 뭐 캠핑장 야영장 쪽으로 네. 50평이나 이제 뭐 70평, 100평 이렇게 분할을 해갖고 저희가 이 토지를 분양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네. 완전 평지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평지고 여기에 지금 높이가 안 맞거든요. 여기 예. 도로에 너무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예요? 요 한 2.5m 정도를 네. 저희 옆에 이제 산에서 흙이 나오는 거로 성토를 하고 네. 그 성토를 한 후에 이제 여러 필지로 매매에 의한 분할로 이제, 이제 분할로 하려 그러고 요게 지금 현재 계획관리적입니다. 네. 용적률, 건폐율이 지금 보전관리보다 높은데 요 토지가 감정가가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와서 현재 예, 현재 평당? 아니 이제 요번에 이제 허가가 나왔으니까 허가나 예. 개발 허가가 나온 거죠. 예예예 예, 예. 네? 나온 거니까 그래서 120만 원 정도 나오면 뭐 70%든 60%를 받으면 제가 지금 이걸 한 70만 원에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대출이 그 매매 금액보다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잠깐만요. 거죠. 이게 감정가가 예, 120만 원 정도 나오고 공시지가 이 인근에 있는 네. 그 대지들은 네. 공시지가가 한 1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걸 70만 원에요? 예, 70만 원에 제가 그 그냥 분양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변보다 굉장히 싼 거잖아요. 예, 지금 싸게 이제 제가 요번 기회에 좀 분양을 하려고 예, 5,000평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저 끝까지입니다. 저 예, 끝까지 예. 돼 있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트럭 지나가는 37번 국도에서 도로가 난다는 얘기죠? 예, 도로? 도로가 이제 이렇게 빼서. 감속 네. 가속차선이 되고 바로 들어올 수 예, 있도록 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요 부지가 또 2종 근생 뭐 휴게 음식점 뭐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어서 식당이나 카페나 다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개발 들어가는 시점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딱 분양 된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분양 제가 한 옆에서 개발하는 토지가 있어서 한 달 반 후에는 네. 이 토지가 이 정도 지반성까지 성토가 돼서 여기 강이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네.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쿵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없으시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묘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묘지는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협의 중인데 네. 이제 제가 그 묘지까지 그 매수를 하려고 지금 접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고 5,000평이고 이것도 나눠서 분할하는데 네. 시가보다 대출이 더 나올 수 있다. 아, 이제 제가 파는 금액보다 대출이 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예, 공시가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예. 공시가 110 정도인데 예. 주변 땅이 이거는 예. 70에 맞겠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감정가도 네. 120이 나온 거고. 네. 이게 이제 4차선에서 진입을 타다 보니까 이 감정가가 지금 높아진 겁니다. 토지. 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여기가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파평면 금팔이
산 14-1 인근 토지입니다. 14-1. 예. 네비 예. 그렇게 찍고 오시면 예, 예. 이 땅 볼 수 있고요. 예. 자, 필지는 그러면 대략 한 몇 평 정도씩 나눌 수 있어요? 최저 몇 평? 50평부터 뭐 이제 원하시는 평수로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자기가 뭐 예. 텐트 갖다 놓든 예. 카라반 예. 갖다 놓든 예. 뭐 캠핑카 갖다 놓든 그렇죠. 아니면 조그만하게 뭐 예. 체류용 힌터를 짓든 예. 뭐 그렇죠. 그런 식의 예. 하든 다 가능하다는 짓던. 거죠? 예. 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십만 원이면 지금 파주 쪽에서는 지금 아니 그래도 뭐 파주 쪽에서 70만 원이고 4차선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토지로는 그렇죠. 저렴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이 예. 바로 옆에 있고 여기도 하천이 있어서 예. 낚시도 가능한 네. 이런 위치입니다. 예. 네. 잘 봤고요. 예. 또 연락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